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기억의 정보 처리 모형이고요. 학습 내용은 기억의 정보 처리 과정과 정보의 입력, 정보의 저장, 정보의 인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의 정보 처리 과정에는 기억의 작용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보는 어떻게 기억 속으로 입력되는가? 두 번째, 정보는 어떻게 기억에서 유지되는가? 세 번째, 정보는 어떻게 기억에서 인출되는가? 등의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기억의 세 가지 주요 과정에 대한 컴퓨터 정보 처리 요소의 비율을 보면 부조화, 저장, 인출이 있는데요. 부조화는 기억 보호를 형성하는 것, 즉 컴퓨터의 키보드를 통해 데이터가 입력되죠. 두 번째, 저장인데요. 보호화된 정보를 기억 속에 유지하는 것, 즉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죠. 세 번째, 인출인데요. 기억 저장고에서 정보를 재생하는 것, 즉 컴퓨터 파일을 불러와서 모니터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정보의 입력을 보겠습니다. 정보의 입력은 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입력을 하죠. 정보를 기억하려면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택적 주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가운데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리 수준은 구조적 부호화, 즉 대문자, 소문자, 몇 글자 등 의문적 부호화, 즉 발음을 말하죠. 의미적 부호화, 의미 순으로 기억이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즉 처리 수준이 깊어질수록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정교화 과정이 있는데요. 어떤 자극을 부호화할 때 다른 정보와 연결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대해 배우면서 과거 경험과 연결하는 것을 말하죠. 이중보호화 이론, 이것은 의미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가 함께 주어질 때 기억이 더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정보의 저장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억을 밀랍판에 비유하였죠. 즉, 기억이란 밀랍판에 도장을 찍듯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이론의 발달과 컴퓨터의 등장으로 현대의 기억 이론은 기억을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및 저장 과정에 비유하였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을 지지하는 심리학적 모델은 알킨슨과 시프린이 기억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1968년에 나온 것이네요. 자, 정보 저장에 있어서 첫 번째, 감각 기억입니다. 감각 기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짧은 시간 동안 감각적 형태 그대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순간적으로 저장하지만 저장 시간은 1초 이내. 감각 기억의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 정보에 대한 재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각 피질, 청각 피질, 감각 피질, 전두엽은 모두 감각 기억 처리의 한 부분으로 작동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상 기억은 길어야 1초, 청상 기억은 몇 초 정도 유지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 단기 기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은 지속 시간이 짧은 기억을 말하죠. 어떤 정보가 입력된 후 몇 초 내지 몇 분 후에 재생되거나
반응할 수 있는 기억을 말하죠. 감각 기억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 단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전이 되기 전에 우선 입력되어야 할 저장고에 들어가죠.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은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시연이죠. 단기 기억의 저장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저장 기간 역시 짧습니다. 저장 용량과 관련하여 스펠링은 1960년에 1년의 글자들을 제시한 직후 회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보고되는 항목의 수가 5개 정도라고 하였으며 밀러는 7-2라고 개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자극 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설정되면 저장 용량은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배들레이는 1986년에 작업 기억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작업 기억이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기억 활동으로서 구조적으로는 단기 기억 내에 존재하지만 입력 자극에 대한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기억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단기 기억이 시연이나 청킹과 같은 단순한 전략을 사용하여 제한된 수의 자료를 유지하는 반면 작업 기억은 보다 다양한 전략을 동원할 수 있으며 처리해낼 수 있는 자료의 양과 파지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보가 장기 기억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말합니다. 배들레이와 히치 1974년도에 이들은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을 하나의 모델로서 분리된 구조로 제시하고 작업 기억의 처리 영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 과정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단기 기억의 특징을 보면 지속 시간이 짧고 최대 약 30초 내외죠.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마법의 수 7-2. 청킹을 통한 확장이 가능하다.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기억에 의해 대체된다. 또 저장을 강조하면 단기 기억으로 정보의 처리를 강조하면 작업 기억으로 부른다. 청킹이란 기억의 대상이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의미 있는 묶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장기 기억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억 저장에 오랜 기간 정보를 저장하는 무제한의 용량을 가진 기억을 말하죠. 장기 기억은 세상에 관한 지식, 인간 인지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지식의 총체로서 형태를 인식하고 사상을 재생하며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툴빙 1972년에 나온 툴빙은 장기 기억은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화 기억은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서전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일련의 정보와 관련된 기억입니다. 의미 기억은 단어의 의미, 그들 간의 관계성 등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과 관련된 기억을 말합니다. 장기 기억은 부호화 단계나 인출 단계에서 단기 기억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즉, 시연은 단기 기억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부호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부호화하는 데는 기억해야 할 정보를 깊은 수준으로 처리하거나 기억해야 할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결하는 정교화 처리를 하거나 조직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즉, 기억해야 할 정보를 뜻이나 범주 등을 기준으로 조직화해서 제시하며 조직화하지 않고
했을 때에 비해 기억을 더 잘합니다. 활성화 확산은 조직화된 기억 중 어떤 정보가 활성화되면 그것과 연관된 정보가 관련된 정보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주사, 병원 이런 식으로 연관된 정보를 활성화하는 거죠. 또한 점화 효과를 보면 관련된 단어가 먼저 보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어 재인이 빨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널스를 제시할 때 레드를 보여주고 제시했을 때보다 닥터를 보여주고 제시했을 때 글자 뭉치가 단어라고 판단한 시간이 더 짧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정보의 인출을 보겠습니다. 이 인출은 정보를 탐색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설단 현상이라 함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 등을 알고 있고 기억이 날 것 같은데도 혀끝에서만 맴돌고 끝내 말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브라운과 맥네일의 실험, 1966년이죠. 실험을 보면 피험자들에게 아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의 정의를 말해주고 그 단어의 첫 글자 및 몇 음절인지를 묻습니다. 첫 글자를 맞춘 사람은 57%이고 음절수를 맞춘 사람은 63%. 이는 인출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단어를 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출 단서는요, 힌트, 즉 기억 속에 있는 특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극입니다. 인출이 안 되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응고가 되지 않았거나 간섭에 의한 인출 실패로 보는 것이죠. 맥락 단서는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맥락 속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봄으로 기억의 인출을 돕는 것입니다. 상태의 의존적 기억 현상은 학습할 때의 상태와 인출할 때의 상태가 일치할 경우 훨씬 더 잘 기억하는 현상입니다. 고든 앤 배들리 1975년이죠. 이들의 이에 실험에서 보면 잠수부에게 단어를 암기시킨 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입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